안녕하세요. 렉티신신 커피대 바리스타 정은지입니다. 커피의 자석토스터, 드링, 에스프레소, 로스트에 구워요. 좋은 맛을 끌어내기 위한 추출이 무엇인지 매일 연구하고 최적의 한 잔을 손님께 내어드리며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섬유 디자인을 전공하여 디자인으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전부터의 꿈이었기 때문에 한 가지밖에 모르고 전진하며 목표를 이뤄가던 중 슬럼프를 겪어 힘들던 시기가 있었고 지인의 권유로 커피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뜸을 들일 때 향기와 다채로운 커피의 맛, 추출한 사람의 감정까지 커피는 저에게 매우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위하여 커피의 꿈의 차이 공정구역 커피입니다. 첫 번째로 시연할 커피는 에티오피아 예가족급 1위도 내추럴입니다. 먼저 추출 도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타이머 드리퍼는 3단계로 나누어지며 오목한 여러 개의 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는 유속을 조절해주고 밑부분의 홈은 물의 흐름을 더욱 매끄럽게 하고 추출을 균일하게 만들어줍니다. 화이트와 블랙 색상이 있는데요. 화이트 드리퍼의 경우 매끄러운 소재로 부드럽고 깔끔한 머스크가 아로마를 살려주고 블랙 드리퍼는 다양한 텍스처 편으로 묵직하지만 거친 매력을 가집니다. 저는 내추럴의 향기와 마우스피를 가진 커피를 추출하기 위해 화이트 드리퍼와 얇은 재질의 허리 필터를 사용하겠습니다. 오늘 추출에 사용될 물은 규소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커피의 향미와 캐릭터를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고 부드러운 텍스처를 표현해줍니다. 추출에 사용될 원두는 20g이고 그라인딩 시 원두 손실을 막기 위해 충분한 양을 계량하겠습니다. 분쇄도는 현장 어바닉 070 그라인더 기준 12의 그라인딩 하겠습니다. 전체 추출은 총 3차로 이루어지고 각각 30g의 물을 30초의 간격을 주어 주입하겠습니다. 이는 추출력을 높이고 단맛을 최대한 끌어내어 향미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설계입니다. 이 커피는 부드러운 마우스피가 클린 컵을 위해 계류열을 사용하여 단시간 로스팅하였습니다. 또한 적정한 갈변 시간을 확보하여 향미와 스위니스를 극대화하였고 1차 파비 후 11도 상승하여 배출해 주었습니다.
적인 수분도를 이룰 때까지 그늘막이 쳐진 베드에서 건조됩니다. 이러한 자연 친화적인 건조 방식은 생두의 단맛과 향을 극도로 끌어올려주고